어린 친구들이 집에서 오게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비웃었네. 인정 못해 너네를 방식 자존심의 결과를 뻔해하지. 네. 누가 온 거야? 누가? 어? 뭐야 이거? 뭔데? 마이크가 있네? 어, 그럼 우리끼리 한번 우리 소개를 하고 그래 우리가 오프닝을 합시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더욱보이자라고 반갑습니다. 예. 네, 저희가 또 이제 아리수에 이제 관한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저희끼리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. 지금 수도박물관 앞에 와 있는데요. 네. 네, 소감이 어떠신가요? 예, 아 오늘 정말 더운데 아 저의 그 학구열을 높여주는 것 같네요. 이 더위가. 예, 그래서 수도박물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CM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그러면은 저희 안쪽으로 저희가 이동할 거예요. 네. 이동하고 순간 이동할 순간 거예요. 이동을 저희가 이제 또 이거 뭐 네, 점프를 할까요? 점프? 점프 한번 할까요? 자 테레포트 네 하나 둘 셋 야! 다들 여유로워 신경 쓸게 많을 텐데 가끔은 부러워 사람 사는 건 대충 베스트던데 왜 나만 홀로 정말 저거 따질 것도 이제 귀찮이 좀 변화가 필요해 I wanna love I wanna love 멀어 그 맛있는 거는 비결이 있어요. 온도입니다. 4도씨에서 10도씨 사이는 무조건 맛이 있어요. 그 카파트에서 카파트에서 그 생수 버섯 꺼내줘요. 대행대학교에서 준비됩니다. 맛있는 언니가 준비됩니다. 네. 근데 그때 이제 부모 이렇게 사는 바로 마실 수가 있는데 그때 마셔야 돼. 상식으로 알고 화장실 가세요. 우리 이제 공정이 있거든요. 저희 공정별로 물을 다 줄기 공식기술로 샘플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저희 원래 항상 원수가요. 저도 깨끗이 주는 거. 이제 음식제나 이제 약품을 투입하고 큰 병원들을 가라앉힌 거지. 침전. 아, 1침 전수, 2침 전수. 그러니까 라디오 라면 동안 혼자 였지 더 이상 아까 과정을 설명했잖아요. 침전지는 이제 원래 다들 한강물을 생각해보세요. 많이 혼탁한 그 한강물 네. 그 물이 이렇게 깨끗해져서 있다. 네, 아 그거 봤는데 조금 되게 스케일이 커서 놀랐어요. 막 한나게 뭐 풀장 이런 데서 다 정수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았는데 되게 분할이 돼 있고 안에 건물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생각보다 스케일이 되게 커서 놀랐던 것 같아요. 많은 단계를 거치는 게 하나의 시설 안에 다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. 책! 침전지는 그 원래 한강물이 상당히 맑아졌죠? 네. 근데 지금 이 침전지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. 네. 저 물이 어디로 가느냐? 옆에 있는 여가지. 요 옆에 여가지는 두꺼운 모래층이 맑은 물이 오기를 기다리다 더 걸리는 거죠. 네, 전망대를 갈 겁니다. 와우. 저 앞에 보이는 나무가. 이제 수도사업으로 가겠습니다. 네.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. 와, 이거는 진짜 근대식 건물이네요. 약간 이화 확장 같네. 지식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.